안녕. 네. 우유 어색한 거 봐. 오늘 싱가포르 갔다 왔더라. 네. 인스타에서 봤어. 우유 릴리는? 릴리는 메시지. 아, 네 메시지. 사용 컴 디쭈. 아, 이거 예 컴 봐. 모르는 사람밖에 없죠. 파는 안 나왔네. 파 오늘 오프예요. 탄 있고 또 새 직원이 또 나랑 인사대 동기 한 분 계시네. 이게 새로운 PD님 아직 근데 베트남에 안 왔어요. PD님. 아 형 그냥 앉으세요 형. 형 잠깐만 앉아보세요. 저번 참 떠들더라고. 한이야, 한이야, 우리 고프로 남는 거 있지? 아, 되게 그때 마이크랑 잘 썼어 그때 한창. 제가 빌려 드렸었어요 그때? 또 다시 돌려줬어. 아 그래요? 또 승진이가 자기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내 마이크 사고 이제 다시 다 돌려줬지. 그게 벌써 1년 전이야. 아 그렇게 오래됐나? 1년 전 딱. 그 승진이 얘기 나왔으니까 또 승진이 또 그만뒀냐고 물어보실걸요? 아 승진이 지금 헝가리인가? 유럽 돌고 있더라고 승진이도. 어,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인스타에 한 번씩 사진 올리는데 그러고 있더라고 승진이도. 사무실에 얼마 만에 온 거예요? 여기? 네. 한 달? 아 최근에 왔었어요 형? 나랑 영상 너랑 찍은... 영상 찍었잖아. 아 그게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두세 달 정도. 두 달? 네가 못 오게 하잖아. 뭔 소리야, 내가 베트남에 없는데. 전화하면 한국 가 있고. 아 그게 못 오게 한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는 게? 느닷없이 전화와서 형 저 베트남 도착했어요. 너 일주일 전에 갔잖아 그때. 에 일주일 만에 왔어요 이러고 있고. 그쵸. 아이고 사업은 어때?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너무 바빠서 문제지. 형도 한번 한국 가야 되는데 지금 가을이나 한번 갈까 생각하고 있어. 가을? 빨리 한번 갔다 오지. 가면은 이제 종합검진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좀 한 열흘? 형도 한번 갔다 와야 돼. 저 이번에 건강검진 한번 받았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죠. 간 수치가 일반인들의 10배 정도 나왔다고. 근데 그래서 지금 요즘 좀 영상을 좀 너무 무리해서 안 하려고. 지금 네 피부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 너무 안 좋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 얘기 써도 되냐? 어떤 거? 피부 얘기? 쓰지 마요. 하나 드려요? 이걸 준다고? 네. 그래. 이쁘다 진짜. 사이즈 맞나 근데? 형 원래 엑스라지 입는데 다른 건 좀 사이즈 작을걸요? 네. 맞으면 될 것 같아. 맞겠어요 근데 이거? 맞지. 맞긴 하겠다. 형 요즘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많이 빠졌어. 그때 작년 하여튼 봉쇄 때도 잘 해먹고 그랬는데도 그냥 쭉쭉 빠지더라고. 너도 없고 옆형도 없고. 워낙 안 친해서. 유튜브 잘하고 있어요. 반찍 다 해요. 그래서 재미없어요. 내가 직접 해서 재미없어. 아니야. 아까도 직접 했어요. 제일 왜잖아요. 사람 많잖아. 팬티비는 사람 많아. 나는 나 혼자 막 얘기하죠. 괜찮아요. 릴 더 예뻐졌다. 한국 사람 같아 이제. 진짜요? 감사합니다. 색깔이 틀려. 아니야. 근데 진짜 요새 한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보자면 다 알아요. 시커먼 사람 못 닦고 가면 베트남 사시는 분이구나. 하얀 분 지나가면 한국 사람인가 그런데. 그래서 나 한번 가려고 싶어요. 그래서 가고 싶대. 한국 가면 하얘져. 아니, 그래서 원해요.
아직 안 가요. 그래서 몰라요. 원래 검색이야? 아니야. 초코인은 좋겠다. 뭐야? 이렇게 이쁜 동생들이랑 같이 일하고 그래. 형 채널 봐봐. 칙칙하잖아. 오빠 몇 살 같아 보여요? 아니 몇 살? 40대? 아니야. 50대? 50대? 아니야. 30대? 30대? 35? 41 mà. À, vậy bằng em nghe 31. Anh có anh có không? Rất ok. Ê, thầy cao. Nhớ thầy thì. Thầy thì. Lily bên này. Get go tôi được chào. Get go. Get go. Tôi thấy cái 영상 봤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 Get go가? Let's go. 그걸 누가 어떤 아저씨가 했다는 거야? 네. 동네 아저씨가? 그렇대요. 거절되었습니다. 원래 열었어요. 거?